지난해 12월 13일 입영한 274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들이 군이나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5주차에 돌입한 후보생들은 야전 교육훈련대에서 다양한 훈련을 통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훈련에 앞서 의지를 다지는 274기 해군 부사관 후보생들. 더 단단한 군인이 되기 위해 야전교육훈련대로 이동해 닷새간 집중훈련을 받습니다. 야전교육훈련은 강한 체력과 군인 정신을 기르기 위한 대표적인 군사훈련입니다. 비록 추운 날씨지만 충실한 훈련으로 교육생들이 정예 해군 부사관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초 체력을 높이고 기본 전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후보생들이 받는 훈련은 유격과 각개 전투, 사격과 뛴걸음, 화생방입니다. 목포 허리 굽히기 자세. 목포 허리 굽히기 자세. 하나, 동기야. 둘, 빛나자. 후보생들은 추운 것도 잊은 채 동기들과 100kg이 넘는 목봉을 함께 들며 첫 유격 훈련에 최선을 다합니다. 체력과 정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부사관으로서의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동기들과 함께 만큼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어진 훈련은 각개 전투입니다. 주 야간 지상 전투 시 각개 전투원들의 전투 기술을 숙달시켜 밀접한 행동과 협동심, 판단력을 배양, 자신감을 심어주어 필승에 신념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분대장은 자신의 분대원들이 모두 도착한 것을 확인됐으며 수신호를 전파합니다. 알겠습니까? 분대 용역 보고 앞으로! 전장을 방불케 하는 소리와 연막탄, 공포탄 공격에도 포복 자세를 한 채 앞으로 나아갑니다. 분대 집중한 동강! 분대 집중한 동강! 10명이 한 조를 이뤄 분대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단계를 완벽히 해냅니다. 이동이 쉽지 않은 자세에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육대에 와서 처음으로 전쟁과 유사한 훈련을 해보았는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제가 꿈꿔왔던 군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무게감과 책임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사격장. 후보생들의 첫 K2 사격 훈련이 진행됩니다. 본인이 쏜 표적지를 확인하고 가늠새를 조정합니다. 이어 본격적인 기록 사격. 장전기와 탄창이 안 흔들리게 꽉 잡아주고 뒷부분에 누르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아! 자, 바로 장전합니다. 실시! 실시! 교관의 지시에 따라 탄약을 장전하는 후보생들. 거리마다 나타나는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킵니다. 사격장에선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격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와 반동으로 인해 조금 놀랐지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침착하고 정확하게 사격에 임한 결과 20발 모두 명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사격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간에도 훈련은 이어집니다. 기생고 준비! 기생고 시작! 기수가 생각나는 구호라는 의미에 274기만의 기생고를 외치며 뛴걸음을 시작합니다. 군가 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았던 훈련으로 피곤할 만도 하지만 지친 기색 없이 바이킹 코스라 불리우는 오르막의 훈련대 코스를 뛰어가는 후보생들. 유격부터 뛴걸음까지 훈련을 통해 더 강해진 후보생들은 야전 교육 훈련의 대미를 장식할 화생방 훈련을 받고 부사관 교육대대에 복귀해 남은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